지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날 구소련 시절 철도 건널목에서 사고가 나서 31명이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열차가 온다는 신호가 울리는데도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서 서독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중계를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글라데시에선 사람들이 월드컵 개막전을 보다가 정전이 되자 화가 나서 발전소를 습격하는 일까지 과거에 있었습니다. 중국 직장인 사이에선 월드컵 병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가짜 진단서를 내고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경기를 즐기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월드컵은 자기 나라가 출전하지 않았어도 자기 나라 경기가 아니어도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축구만큼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피를 끓게 하는 스포츠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9번 내리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기록은 전 세계에서 단 6나라만 갖고 있는 대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러시아 월드컵 열기는 시들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지방선거에 가렵고 대진 운까지 나쁘니까 그럴 만도 할 겁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승패를 떠나서 경기 그 자체를 즐길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수단의 교훈이 될 만한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한국과 네덜란드 경기 전날 두 팀은 같은 연습장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네덜란드 감독 히딩크는 먼저 훈련하면서 일부러 정해진 시간을 넘겼는데 한국팀은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때 이미 한국은 적수가 안 된다는 확신을 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은 5-0으로 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더라도 여한 없는 승부를 보고 싶어합니다.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 탄식과 환호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공은 둥글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최선을 다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자체로 행복해야 할 겁니다. 6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즐기는 월드컵이었습니다.